D-Tron Corporation.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는 휴대용 배뇨 감지기를 제조해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D-Tron 네.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네. 혹시 오늘 가지고 오신 기계를 좀 네. 자세하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조그만 감지기고요. 네, 네. 요 밑에 부분이 이제 센서로 되어 있어서 이 제품을 오디에다가 대고 버튼을 누르면 기저귀가 안에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안에 기저귀가 있고 여기 기저귀가 지금 젖어 있는 상태인데 옷 입은 위에서 센서를 대면 이렇게 젖으면 빨간 불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이제 젖지 않은 기저귀에는 이렇게 파란 불이 들어와서 옷을 벗기지 않고 기저귀 안에 배뇨가 됐는지 안 됐는지 기저귀 갈아야 되는지 안 갈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제품입니다. Wow, this is a smart diaper detector that can check if the diaper has urine inside it or not, which is, I think it's like magic. 이제 너무 한 번씩 이렇게 테이프를 떼셔서 확인을 하실 때마다 테이프가 다시 붙일 때까지 예. 좀 너무 어려워서 이게 정말 마법 같은 예, 기술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기저귀를 확인해서 자꾸 바지를 벗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내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밤에 잘 때 숙면하실 수 있도록 옷 입은 위에서 기저귀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혹시 이제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를 때 예. 혹시 이제 다른 어플하고 연동이 되거나 아니요, 그런 기능? 이 제품은 기능이... 그런 건 아닙니다. So with just a simple touch on this device and after putting it on the diaper or even on the pants of the baby, you just can check if you need to change that or not. That's really amazing. 혹시 이제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통로나 이제 혹시 해외로 수출을 하시고 싶은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 저희가 이 제품은 국내에서는 일반 뭐 지마켓이나 옥션, 쿠팡,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이나 또는 이제 어른들, 시니어들한테 대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저희가 이미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 그다음에 유럽 쪽에 일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Right, that's amazing. So they're exporting their products to some of the countries, including Japan. And these devices can not only be used for children, but also for elderly that are using adult diapers. Well, thank you so much.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right.